자, 여러분 저는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에 왔습니다. 회센터랑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, 이 시즌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회, 실치회를 사러 왔습니다. 와, 자연상광. 4만원 먹고 가네? 아, 저 강도다리도 지금 맛있는데요. 다음번에 강도다리 회를 먹고 해서. 네. 자, 제가 사러 온 게 실치입니다. 그렇죠. 이거 회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네. 어리죠. 네. 이렇게 어린 거 드시는 거예요. 자, 제가 먹은 실치. 자, 실치가 25,000원이었고요. 이게 채소하고 그리고 초고추장. 이거 합쳐서 3만 원 총. 실치만 하면 25,000원. 자, 이렇게 갖고 왔고 세팅을 했습니다. 여기는 안녕동의 안녕치킨입니다. 여기는 이제 우리 각 씨의 사촌 오빠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곳이고, 좀 이렇게 한산한 시간대라 장소를 좀 협조를 해주셨어요. 근데 지금 경기도권인데 혹시나 영업시간 이후에 무슨 여기서 이렇게 뭐 취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7분. 네, 아직 이 안에서 뭘 이제 먹어도 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. 자, 오늘 이 준비한 실치는요, 소주 안주, 기가 막힌 소주 안주거든요. 이게 먼저 채소 올려서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소주 한 잔에 안주를 해서 딱 먹어보면 됩니다. 쏴쏴쏴. 와, 예, 네. 쫀득한 어떤 그런 식감은 거의 없어요. 씹고 난 뒤에 조금 살짝 쌉스름한, 근데 좀 기분 좋은 쌉스름함. 우리가 좀 나물 같은 거 살짝 뒤에 쌉스름한 나물을 먹었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처럼 기분 좋은 쌉스름함으로 마무리를 딱 해주는 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이 시즌에 꼭 드셔보셔야 돼요. 4월 지금 한 중반 정도 됐거든요. 5월 초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, 드셔보실 분들은 이거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, 이게 이 기간이 지나면은 날이 좀 더 더워지면은 이게 좀 뻣뻣해진대요. 그래야 지금 좀 부드러울 때 지금 꼭 드셔야 됩니다. 이야, 이렇게 해서 자, 이쪽 부분만 먹고 있는데, 1kg를 제가 이제 혼자 다 먹긴 뭐하고, 우리 치킨집에 있는 우리 각시하고 형님들 좀 드실 수 있게 양 좀 살짝 덜어내고 나머지 제가 먹도록 할게요. 사실 별미입니다. 엄청나게 뭐 탱글 쫄깃하다거나 어마어마하게 뭐 깊은 풍미가 나거나 그런 맛은 아니에요, 사실. 근데 이 철 한 달 이때 딱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매력. 이때가 아니면 먹기 힘들다. 그런 매력과 재미. 싸 먹어볼까요? 실치를 조금 올려서 쌈장 돌리고 고추 다 올려서 쓱 올린 다음에.
저는 이 당진 항에 사올 때 물에 한번 헹궈서 씻어서 놔둔 걸 사온 거예요. 혹시 인터넷에서 주문해 드시면 짠기가 안 빠졌을 거예요. 그러니까 물에 좀 적당히 헹구셔가지고 물기를 한번 빼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안 그러면 굉장히 짤 거예요. 지금 이거는 한번 물에 씻은 거라 짜지 않고 좋습니다. 맛이 싫지 않아. 이런 씨. 한 마리가 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실제로 길게 시원하게 또 맥소를 또 한 잔 쌈도 하나 준비해서 너무 많이 왔다. 맨날 보셔서 즐겨오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진행합니다. 술이 사라지는 맛을. 옆에 직관 소리가 들렸어. 야, 사사사 이게 그냥 양념 없이 괜찮아요. 오늘 약간 그 굴 아 굴 느낌이 살짝 납니다. 네. 굴 향이 굴과 비슷하면서 다른 아 묘하네. 네. 자, 하나 더. 확실히 이 채소를 주는 이유가 아삭한 채소 씹는 거랑 해가지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것만 먹기에는 살짝 씹는 식감이라는 게 조금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.
아, 이 실치는 사실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정보를 주신 게 참피디 형이에요. 이 시즌에 먹어서 괜찮은 그 실치가 있다. 참피디 형님한테 제가 정보를 얻었거든요. 우리 차명 고마워. 사사사. 아. 이건 확실히 초장이 맞겠네요. 자, 그래서 아. 진짜 얼마나 먹은 거야 도대체? 거의 다 먹었네? 아, 쏴쏴쏴. 이 계절에 먹을 수 있는 제철 안주 실치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거는 지금 이 시즌을 넘어가면은 드실 수가 없는 뭐 그런 거다 보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드셔보시려면은 5월 초, 좀 늦어도 5월 초 안에 빠르게 좀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. 소름 돋게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고 이 철에 즐길 수 있는 어떤 희소성이 있는 그런 안주다 보니까 시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